안녕하십니까. 지금 만들 김치는 아주 특별한 김치를 만들 텐데요. 만드실 김치가 어떤 김치인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명태깍두기입니다. 명태깍두기요? 예. 어느 지방 음식이죠? 아, 함경북도 예, 아, 김치예요. 함경북도에서는 명태를 넣어서 하시는군요. 예. 그럼 지금 이제 무를 예. 이제 껍질만 까는 깍두기만 껍 거잖아요? 예, 껍질을 먼저 까고 예. 이렇게 깍두기 한 모양으로 해서 지금 한 1, 2cm 정도 잘라가지고. 예. 굵기로 동글동글하게 일단은 썰고 계세요. 예. 아, 다 예. 썰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예. 이제 그 주사위 모양으로 이렇게 썰으셨어야죠. 절여야 되거든요. 예, 굵은 천이 소금은요, 되면 이게 버드란 소금을 쓰면 염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굵은 소금을 대체 쓰거든요, 예. 김치는. 그래서 여기 많이 뿌리지 말고, 이거는 약간, 그래서 이렇게 제한하여 한 30분을 제한하면 여기가 물기가 생겨요. 예. 물기 생기면 국물을 찌워버리고, 그다음 이렇게 명태는요, 이게 머리를 따가지고 머린 머리대로 요거는 얇게 썰어요. 오래 두둑 먹으면 이 뼈가 싹 싸가서 양념이 싸가서 예. 어, 같이 흐물흐물해지거든요. 먹을 수 예, 있겠네요. 그러면 뼈째. 그냥 먹어도 오. 흐물흐물해요. 이 깎아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이거 머리는 이렇게 빠그레져 갖고 예. 해서 그냥 반만 갈라주는 예, 이렇게 정도. 갈라서 이렇게 해서 예. 명태가 이게 실제 말해서 액젓 그런 맛을 돋가요. 그래 김치 할때 양념을 할때꼭이 이걸 싸다가 예, 명태를 생태를 싸다가 이렇게 뼈대기는 안 엮고 살을 밝아서 같이 양념에 버무려서 엮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대로 지금 한 40분 정도 예. 그 소금 뿌린 지 지났는데 물기가 이만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물만 찌워가지고 아, 예, 거기다 양념을 그렇군요. 명태를 먼저 양념에다 버무려야 돼요. 아, 예. 예. 배추는 고춧가루가 조그만 양이 들어가도 이거는 무가 식혀 내리기 때문에 예, 고추를 배추보다 좀 넉넉히 더 넣고요. 넉넉해요. 예. 예.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마늘 마늘을 얼마 정도 넣어드리면 될까요? 예, 한 스푼 조금. 한 스푼이요. 예. 예. 그다음에 생강은 생강은 조금요. 조금 더 그러니까 4분의 1 해. 정도 마늘 양이 한 4분의 1 정도. 그다음에 고춧가루는 고춧가루는 좀 더요. 예. 지금 있는 거 5스푼 정도 되는 거양 다는 넣겠습니다. 여기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또 따로 양념이 필요하신가요? 소금은 3분의 1스푼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하면 이 명태를 먼저 이렇게 해갖고 안날 전에 다 양념을 이렇게 버무려 놓거든요. 전날에요. 예, 전날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 깍두기를 한 다음에 그거 이거 같이 넣고. 예. 이게 오래 두고 이제 숙성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예. 뭐 지금같이 이렇게 해도 예, 이제 보통 지금같이 이제 해도. 한달 후에나 빨라야 한 달? 뭐 예. 그렇게 예, 먹게 되기 그러면 때문에 예, 이 안에 싹 된장김치는 배서 요 뼈까지 다 말랑말랑 뼈도 하거든요. 삭아서 예, 그 안에서 그러면 이제 무를 쏟아볼까요? 예. 간을 배추김치와 조금 강하게 조금 해야 더 돼요. 세게 예, 강하게 해야 그게 무 자체도 다그 양념이 배어지면서 간이 배어지면서 오늘 귀한 시간 맛있게 내주셔서 드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